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의 출근 시간은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김포에서 여의도 출근하려면 새벽 5시 기상은 기본이랍니다. 게다가 아이 등원 준비까지 같이 하려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공포예요.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줄 때도 많지만 남편도 일찍 가야 하는 날엔 제가 딸아이를 등원시켜요. 매번 제 출근 시간에 맞춰 일찍 깨우고 데려가야 하니 너무 미안해요.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갈 때면 어찌나 가기 싫어 울던지 바빠서 달래주지도 못하고 가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경기도에서 서울 출근하는 분들은 공감하죠? 저세상 출근길을 보여주는 아침 출근버스 기다리는 길. 아이 등원하다가 광역버스 하나라도 놓치는 날엔 자동지각 예약입니다. 출근하면 마주보는 부장 얼굴 떠올리면 그날 하루는 끔찍합니다. 자동차로 출근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꽉 막힌 올림픽대로 생각하면 엄두도 안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는 있지만 지옥철보다도 더 지옥인 게 지옥버스랍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이미 출근하기도 전에 오전 근무 다 한 기분이에요. 매번 출퇴근 왕복 시간만 4시간이 걸리는 지옥의 출퇴근. 김포 사는 주민으로서 어찌나 지하철이 타고 싶던지. 그런데 지난 9월 28일 드디어 김포에도 지하철이 생겼지 뭐예요. 우리 집에서도 여기 멀지 않아 저도 드디어 바라던 지하철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지하철로 첫 출근하던 날, 여전히 지하철에도 버스처럼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등원시키고 와도 정시성이 보장된 지하철로 출근하니까 출근 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어요. 1시간 줄었을 뿐인데 이렇게 쾌적할 일인가요? 지하철이 생긴 이후로 저희 집 붕붕이는 이렇게 주차장에서 잠자고 있답니다. 남편도 지하철로 출근하더니 차 막힐 일도 없고 너무 좋아해요. 게다가 주말 되면 서울 나들이 한번 가기 힘들었던 우리 가족. 이제는 지하철로 서울 나들이도 빠르게 간답니다. 늘 전쟁 같았던 아침 출근이 김포 지하철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김포에서 힘들게 출근을 하는 모든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랍니다.